너부부. 자, 오늘 21일 24. 자,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지. 사진을 먼저 보여드려야지. 그러니까 어제 가서 이제 큰형님하고, 우리 크리스 큰형님하고, 이렇게, 그, 문어랑 전복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가서 블랙을 좀 잡았습니다. 오늘 간 지역은 와타몰라예요. 와타몰라 지역인데, 이 와타몰라, 오늘은 이쪽을 갔다 왔습니다. 이쪽을 갔다 왔고, 자, 요번 주는 제가 이렇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거를 앞에 이런 사진을 먼저 보여주냐면, 이런 사진을 좀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아, 이 새끼가 좀 잡는 새끼구나. 어?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뭐, 그냥, 저는 그래요. 회도 그렇고, 이렇게 잡는 거, 이런 거. 저는 과거 사진을 지금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없죠? 과거가 궁금한 겁니까? 과거 한번 보여드려? 과거, 나는 여기 지금 호주, 이게 페북이에요. 페북에 호주 바다낚시 그룹 시드니 강태웅에 보면은 여기서 사진만 보는 게 어떻게 볼 수가 있지? 사진만 보기 없나? 여기에 이제 잔뜩 제가 잡은 거, 제가 뜬 거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그게 거진 매주 하나씩 그, 이한테 계시나요? 그렇지.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갖고. 여기 보면 이제, 2년 전으로 확 갈 순 없나? 자, 7월 10일. 이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루이 형님하고 갔을 때, 이게 와타몰라입니다. 고래 큰 거 봤을 때. 여기 가서 봤죠. 더 가면은, 이건 또 어디냐.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건 7월 3일 날, 일주일 전이네, 바로.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잡나, 이것도 이게 어디냐, 이게. 6월 26일 날은 또 이렇게 잡았고. 에? 그리고 또 뭐야, 이건. 언제야, 이건 또. 그러니까 이 전복도 그렇고, 안 하고, 또 랍스타 회. 에? 그리고 또 이 드라마 잡은 거, 드라마 회 떠놓은 거, 어? 이런 거 이쁘잖아. 그지? 여러분, 제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큰형님하고 갔을 거네. 큰형님하고 간 거네. 아니, 아, 이건 큰형님은 배 타고 가신 거고, 저는 또 이렇게 가서, 랍스터랑 이런 거 잡은 거고. 이건 뭐, 다른 분이 오징어 잡으신 거 같고, 저는 드라마 잡은 거 같고, 이것도 몽 잡은 거고. 이건 배낚시 가신 분이 잡은 거 같고, 이것도 제 슈트니까 이건 제가 간 건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도 막 돌아다녀갖고. 이것도 랍스터를 이날은 세 마리나 잡았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랑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쥐치도. 아지죠? 이게 아지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저기 생각나네. 우리 형님, 그 형님, 우리 수영선수.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선수, 실버 참치를 잡고 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큰형님이 가르쳐 주신 포인트인데, 거기 가서, 이때 이제, 고래를 본 날인가, 이 날이. 뭐 하여튼간. 이날도 보시면 그 6월 6일이고, 한달 사이에 벌써.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11월 달이죠. 뭐, 한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계속 그냥 주구장창 뭐, 문어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뭐, 잡는 족족.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예?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는 건지를 아는 거지. 그냥 영상 틀어놓고 막 여자들 목소리처럼 에이 오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리나 들으면, 그런다고 뭐그 여자가 여러분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볼땐 약간 그런 심리 같아. 그 여자가 못하잖아. 그 유튜버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못하면서 자기가 이제 훈수를 두는 거야. 이러쿵 저러쿵 막 댓글도 써가면서 자기가 좀 거기에서 좀 유명해지려고. 근데 내 영상에서는 그런 병신 헛소리 하는 새끼들은 이미 다 차단을 시켜버렸고, 나한테 진짜 그 이론적으로, 낚시에 대한 이론적으로 뭐 물대라든지 뭐 조류 뭐 낚시의 생태계 뭐 활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이론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걸 걸진 않았어요. 차단을 시키진 않았는데, 쓸데없는 말, 네가 뭔데? 네가 뭐 박사야? 네가 뭐, 어? 뭐 해양수산물 박사야? 여러분, 해양수산물 박사는 물고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잘합니까? 내가 볼때 해양수산물 박사 그런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 돼요?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그냥 되는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은 그냥 좆밥이에요. 예? 그냥 좆밥이라고. 별것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모르고 떠드는 거야. 그냥 그 장관이라는 새끼들이.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그 바다에서 그 낚시를 하거나 그 어업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생선에 대한 전문가지. 해양수산물 분 장관, 무슨 뭐 자격증 발급하는 기관, 피처리들은 블랙피시랑 드라마 구분도 못해요. 그 병신들이라. 전에 존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블랙을 한열몇 마리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드라마하고 블랙을 구분 져서 10마리 잡아도 되는, 그때 20마리까지 잡아도 되는 시기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얘네들이 구분을 못 하더라고. 구분을 못 해서 뭐가 드라마인지 뭐가 블랙인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멍청하냐면, 큰 것들은 다 드라마래. 작은 것들은 블랙이래.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오늘 이만큼 잡았으니까 뭐 이거는 괜찮대. 근데 뭐 20마리 이상을 잡으면 안 된대. 그러더니 법이 바뀌더니 이제 10마리를 바뀌어버렸어. 왜?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물고 빨고 할렐루야 하는 피처리가 드라마랑 블랙도 구분 못하네? 어? 피처리가. 그런 병신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잡는 사람, 잘 뜨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잘 잡지도 못하고, 잘 뜨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은 또 그런 사람들 존나 나이스하게 해.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뭐, 아유, 무슨 씨 하면서. 왜? 지도 병신인 거, 좆밥인 거 들키기 싫으니까 그렇게 존대를 해주는 거야. 내가 너 존대해줬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너는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거예요. 난잘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런 병신들만 들으니까 여러분 못 잡는 거야. 잡는 사람 말을 들으세요. 잡는 사람 말. 제발. 예? 와타몰라를 간 이유가 있어요. 최근 한 2주, 1주 정도 되니까 물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물색 안 좋다는 얘기는 페북에 진작에 글을 공지를 하고, 물색이 안 좋으니까 참고를 하셔라. 그러니까 물색이 안 좋을 때 이런 데그 포탄이 많, 이런 안쪽을 만약에 스피어피싱을 간다,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요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쪽이라든지 뭐 요쪽 마루부라도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만조대 가셔야 돼, 만조대. 만조대 가셔야지 바닥일 때 물이 아니면 빠질, 만조대가 아닌 물이 막 나가기, 살짝 나가는 건 괜찮은데, 한 날물 이상, 중날물 이상에서 이제 막 이제 바닥에 치기 직전 막 요럴 때쯤이면 물색이 상당히 더러워요. 갇혀있는 물은 쉽게 그렇게 정화가 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그래서, 야, 이쪽 안쪽이랑 이 근처 마르브라라든지 뭐 롱베이라든지 커넬 이 근처가 물색이 좀 더럽네. 아예 그렇게 하면 완전히 한번 와타몰라. 여기는 뭐큰 바다니까. 아이 와타몰라로 한번 가보자. 여기 좀 깨끗하겠지. 여기도 더러워요. 여기도 오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나는 깨끗할 줄 알았거든. 여기도 더러워. 그러니까 그리고 물속에서 느낀 건데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성게 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또그 족도 모르는데 뭘 아는 척하냐, 붉은 거는 뭐다, 뭐 이렇게 선비지랄름 있으면 꺼지고. 내가 그 나는 생선 잡는 전문가지, 바다 생태계 전반적인 전문가 아니에요. 고래 전문가 아니에요. 야너 스피어피싱 하면서 왜 고래에 대해서 몰라? 씨발, 내가 고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너 스피어피싱 하면서 왜그 말미잘의 그 산란기에 대해서 왜 몰라? 별 지랄 같은 질문을 하라고. 어? 별 지랄 같은 질문을. 그냥 난 스피어피싱할 때 시야가 좋지 않다. 왜안 좋을까? 그럼 와타몰라는 괜찮을까? 여기는 갇힌물이라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뚫려있는 데를 가볼까? 뚫려있는 데도 안 좋다고. 근데 뿌옇게 뭐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예상하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약간 뭔가 알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것뿐이지. 그 알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떠드냐, 이런 병신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질문 중에 존나 병신 같은 게 많아요. 킹을 왜못 잡아요? 킹을 왜, 나한테 왜안 잡냐, 킹을. 내가 킹을 일부러 안 잡습니까? 그리고 킹 낚시는 우리가 가성비를, 여러분들처럼 뭐 미련하게 멍청하게 저는 낚시를 하진 않아요.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던지거나, 에이, 세워라, 내워라. 낚시는 뭐 운이지.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낚시는 행운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일기, 오늘의 뭐, 사계절에 따른 생선들의 특징, 그리고 내가 잡으려는 대상어의 특징이 뭐 수심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런 특징을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가서 막 던지는 거야. 에이, 아무거나 걸려라. 지치 잡히면 지치가 대상어, 참돔 잡히면 참돔이 대상어, 불임 잡히면 불임이 대상어, 드라마 잡히면 드라마가 대상어. 나는 그런 낚시는 안 해요. 딱 정해놓고 한다고,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런 회유성 어종을 잡으려면은 어탐기를 켜야 되고, 갈 때마다 실수를 꽝을 안 치려면, 응? 갈 때마다 꽝을 안 치려면, 갈 때마다 꽝칠 생각이면은 뭐 주구장창 다니셔. 그럼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1등이지. 그런 게 아닐 거면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할 거면 배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회유성 어종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회유한다는 거는 한 장소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베이트, 그러니까 회유성 어종인 킹이라든지 뭐 살몬이라든지 테일러 이런 게 먹이를 하는 아지라든지 조만한 생선들의 움직이는 그 베이트 피쉬,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가끔 갯바위에서 찌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배들이 막 움직여. 뭐 저쪽에 한 10대 떠 있던 게막 이쪽으로 우르르 와. 그렇게 하면은 그 베이트 피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트 피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그 베이트 피쉬를 쫓아다니는 킹이라든지 살몬이라든지 뭐 테일러 아니면 뭐 보니또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그 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라고. 갯바위, 나는 배가 없어요. 갯바위 찌낚시하면서 가성비도 없는 그런 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그런 킹이라든지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잡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야, 누구 어디 가서 그거 잡았다더라. 그러니까 존나 멍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짜 하수랑 고수 차이가 뭐냐면, 하수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포인트가 어딥니까? 포인트가 어디에서 잡으신 건가요? 포인트가 어딘가요? 포인트는, 여러분, 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고기가 네가 오늘 고기 잡은 장소가 어디냐 이거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해봐. 커넥 칼텍스 포인트에서 요 앞에서 잡았어. 다음날 가도 여길까요? 포인트가? 다다음날 가도 여길까요? 항상 고기가 여기 있나? 아니에요, 고기는. 물질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야, 어제 거기서 큰거 잡았대. 가자. 없어, 그럼. 없다니까, 가니까. 포인트라며. 포인트라면 맨날 있어야 되잖아. 없다니까, 그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때, 그 큰형님하고도 이제 물질하고 마르브라 이렇게 들어가, 마르브라 쪽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쩔 때는 블랙이 여기에 바글바글 거려. 블랙이.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아, 낚시를, 그러니까 저도 가끔 파도가 세게 칠 때는 여기서 이제 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는 영상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 마르브라를 낚시하러 가라고 하면은
여기 빅그린이라는 지역, 빅그린이라는 지역 아니면은 여기 홈통까지 아예 걸어오죠. 아니면 요기 회사거나 요홈통 아니면 요홈통까지 와서 여기 죽은 데서 낚시하지. 마르브라에서 낚시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는 미친놈은 별로 없어요. 진짜 여기서 블랙 잡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르브라를 예를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롱베이. 롱베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덩키인데 투피아이들. 여기에서 이제 하라고 하면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대부분 낚시를 많이 해요. 물이 좀 잔잔할 땐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서도 낚시를 많이 하고 요 앞에서도 낚시를 하고 그리고 조금 짬밥들이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잡으려면 여기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긴 위험해요. 근데 만조 때가 되면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만조 때가 되면 여기도 들어오거든요. 이게 다 물이에요. 지금 가려진 게 이게 저 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낚시하는 놈은 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조 때가 되면 여기서 잡은 영상이 있어요. 덩키에서 이런 곳에서 낚시하냐고. 제 사부님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참 여기서 낚시 오래 했지만 거기서 낚시 잡는 놈은 처음 봤다고. 거기서 블랙 거는 사람 처음 봤다고. 파도가 워낙 만조라 파도가 워낙 세서 여기에서는 위험하고 너무 밖에서 말리고. 근데 물고기가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물고기에 떼를 봤어요. 여기서 블랙들이 떼로 있더라고. 여기 수심이 1m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들어왔네.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제로찌에다 1.5 목줄을 한 3m 이상 주고 하나도 안 물리고 그냥 흘렸어요. 흘려서 잘 물어요. 여기서 3마리가 4마리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물 빠지면 같이 빠지지. 물대에 따라서 파도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파도 방향 물대가 맞아도 예? 다음날 바람 방향이 안 맞아서 내가 낚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거기선 또못 잡는 거예요. 내가 정면으로 부는 바람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고수는 어떤 식으로, 아, 거기 진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셔널파크 이쪽. 여긴 야나고. 아, 이쪽 가서 낚시를 하고 싶은데, 돈안 내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다 파킹을 해놓고, 여기로 걸어서 들어오면 돼요. 쭉 걸어서. 걸어서 들어오면 됩니다. 걸어서 들어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길. 여기 길이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고수지. 아, 이제 그런 고수 하수 얘기 그만하고. 자, 요번 주는 어디를 가서 잡아야 되나,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번 주 목요일 날마다 항상 그런 걸좀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21, 24, 22, 23, 23.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평균은 칠것 같은데, 15에서 22. 더운 날은 아니에요. 참, 물이 차갑고, 그리고 어제 오늘 갔다 왔지만 파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파도를 봅시다. 세러데이 선데이는 어딜 가야 되나?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재밌는데, 파도 방향이 북쪽으로 치다가, 갑자기 서쪽,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치다가 파도가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뀌어 버리죠. 요런 바뀌는 시점이면은 요렇게 돼. 요렇게. 요게 뭐야? 파도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물 수위는 높아도 파도가 없다. 요건 파도의 그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9세컨, 10세컨 뭐 이런 거는 5세컨 정도면은 11시쯤에는 파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때쯤에 철수하면 딱 좋다는 거지. 아침 한 8시쯤에 가서 11시나 12시쯤에 철수하면 2시까지는 파도가 별로 없다. 파도 방향이 바뀌니까. 근데 1.6. 물 수위는 상당히 높네요. 물 수위가 높으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9세컨으로 또 올라가네, 금방. 일요일은 안 좋아요. 차라리 토요일이 좋지. 프라이데이 아침에도 괜찮네요. 아침에도 7세컨인데,
1.5m 7s. 2.5m 7s. 1.6, 1.6. 1.6이 1.6. 계속 1.6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저는 아마 예나 쪽에 가서 물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도를 봤으면 윈디를 봐야 돼. 파도 방향과 윈디가 같은 방향이면은 그만큼 더 파도가 약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윈디가 밀어주니까. 위로 치네. 위로 쳐. 위로 치고, 위로 쳐. 11시거나, 1시거나, 11시거나, 1시거나. 예나 쪽을 보자. 일단, 11시거나, 1시거나. 근데, 수요일은 이쪽이고. 뭐야, 이거. 바람이잖아. 세터데이 바람. 바람 괜찮네. 바람이 밀어주잖아요, 그죠? 바람이 28이잖아. 내가 바람 30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파도를 밀어준다고 했잖아. 토요일 날은 잔잔할 거예요. 이쪽에서 파도가 세게 쳐버리니까 파도가 밀어줄 거라고. 아시겠어요? 토요일 날은 이쪽에서 밀어줄 거라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야나 쪽에서 물질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고, 낚시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되 물 수위가 좀 높으니까 그나마 좀 높은 데에서 낚시를 하시고 그나마 좀 높은 데에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장소보다도 바람 때문에 꼭 동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셔라. 그러니까 막 이런 데서 낚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람이 정면이니까. 여기서 낚시하지 마시고 하려면 이쪽에서 해라. 네? 토요일은 여기저기 낚시 포인트가 다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뭐 덩키도 괜찮을 것 같고 옐로우락도 참 오랜만에 가봐야 되는데 옐로우락도 참안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옐로우락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꼴창 마루브라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푸지인가요? 아 여기 마루브라 우리 사부님 포인트인데 여기는 살짝 바람이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여기 수영장 마운풀 요 앞에도 괜찮을 것 같고 바람 때문에 바람 방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토요일날 바람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도 진짜 바글바글 할 거예요. 제가 하도 안 쳐갖고 여기는 그때 단속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안 쳤는데 여기도 지금 바글바글 할 겁니다. 가서 잡기 시작하면 여기도 금방 뭐 10마리 20마리 금방 잡는 포인트고 그리고 뭐, 네,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후지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밑에 쪽으로는 와타몰라 쪽 가실 분들이나 뭐, 게리비치 가실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게리비치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큰 바다는 이렇게 좀 뚫려있는 바다는 뚫려있는 바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더 그런 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면으로 치는 파도라든지 이런 게더 세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히거나 한번 이렇게 이런 뭐랄까 이렇게 삐쪽 튀어나와갖고 뭔가 꺾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파도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파도가 전혀 나는 이제 파도의 일도 느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 가서 하시면 되고.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뭐 이런 데는 되게 잔잔하겠네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안에 가서 물질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데서 물질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좀 짬밥이 되면 이제 쫓아올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포인트랑 이제 가는 위치 뭐 이런 거 설명 다 드렸고, 시간대는 오전 물때인데 토요일 되면 어떻게 되냐. 어우, 토요일 날 물때가 별로 썩 좋진 않네요. 아예 아침에 일찍 가셔야겠네. 아예 새벽같이 가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한 1시쯤에 출근하셔갖고 1시나 1시쯤에 도착하셔갖고 4시나 5시까지 낚시를 하실 거면은 1시에 도착해서 4시나 5시까지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다니지 마세요. 잡는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야, 그거 문으로 잡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를 들어서 막 운동 삼아 가는 거지. 뭐 그냥 뭐 바람 쐬러 가는 거지. 뭐 자연의 기를 받으러 가는 거지. 이런 소리들 하는데 못 잡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니까 잡는 사람 잡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따지시고 과학적으로 아 여길 가야겠구나. 이유가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이유가 뭔지를 알면. 제가 맨날 이렇게 찍어주는 포인트 외에, 나는 여기 안 사는데 좀, 어부부님 여기 좀뭐 이상한데, 뭐 예를 들어서, 뉴카스 쪽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자기는 이쪽, 안나베이 쪽에 가고 싶은데, 안나베이 쪽 언제가 좋은 포인트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어디가 포인트다 저쪽에 말하는 거딱 들었으면, 어부부 그때 말했었는데, 이런 꼴창들 쪽에 포인트가 형성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런 게 한번, 이 꼴창 하실 때는, 저기 어느 쪽으로 파도가 쳤을 때 괜찮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여기 이제 풀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잘안 보이냐? 뭐 풀들 보이면 아이 풀들이 여기 잔뜩 있으니까 여기가 또 포인트가 형성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거 그런 걸 체크하고 가는 거지. 이건 참 웃기네. 모르나 포인트 하여튼 뭐 이런데 만약에 여기 모르나 포인트를 난 가려고 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쪽에서 잡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파도랑 바람이 이쪽에서 북쪽에서 시작한 게 남쪽으로 불 때. 그때는 여기가 좋은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포인트라는 걸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럼 여기를 오늘 비니까 이번 주 가자 이게 아니고 요즘 파도랑 바다 상황이 여기에 적합하게 내가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하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신 여기로 가려면은 남쪽에서 시작한 바람이나 파도가 북쪽으로 칠 때, 여기를 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발판이 만약에, 너무 높다. 이렇게 하면은, 높으면은, 이제, 파도 많은 날 가는 게 유리하겠고. 발판이 너무 낮다 하면은, 위험하겠죠. 파도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런 게. 제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라. 왜 여기를 가는지 이유를 알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 아직 한발 남았다.